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데비 스트림 재단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환우와 케어기버들, 클리니션들, 리서처들 많은 도움이 되는 재단입니다. 제 이름은 리치 툴리입니다. 저는 암 전문의이고요. 시드사이나이 쪽에 또 소속도 돼 있고요.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위암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쪽에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러면서 독성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공을 하는 전문가이고요. 방사선 치료는 하이에너지 엑스레이입니다. 광선 아이오나이즈해서 세포를 죽이는데 종양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자 레벨의 그 본딩과 자유기를 생성을 해서 매크로 분자를 데미지를 하고요. DNA 브레이크를 겹고임 DNA 브레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매일 그런 방사선을 쪼임으로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내지 여섯 번 정도의 그 수의 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양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격을 하고요. 정상 세포는 그 사이에 2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회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닥터 우께서 그 위암의 전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 외과 집도뿐만이 아니라 방사선 아니면 의료 암 전문의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암은 닥터 우가 말했습니다만은 위벽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다른 장기로요.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림프절로 들어가고 특히 국소적인 림프절에서 이렇게 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이가 진행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확산 전이가 되게 됩니다. 의료 방사능 전문가들에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몇년 전에 유사한 얘기를 하면서부터 쭉 모아가지고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키모 항료법 등에 대해서요. 수술 후에 키모에 대해서 오른쪽 보면은 이제 패널 멤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효과가 키모에서 수술 후에 효과가 좀 빈약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키모뿐만이 아니라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술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의를 해야 될 저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뭐 이렇게 종양 절제 후에 효과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더 방사선과 키모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앵거스턴 박사가 많이 연구를 노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9개월 후에 수술 후에 위의 종양을 이제 제거를 했을 경우에 일부나 전부를 위를 절제를 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6개월 후에 이걸 다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증후가 발현될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은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보통 두 번째 보는 기간에 6개월에 매우 높아집니다. 그 기간 중에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경우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술 집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암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그 다음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재발하는 그 출자가 국소적인 부분도 있고요. 원래 그 림프절이 근처에 있었던 그 국소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는 다른 부위로 이렇게 쭉 산발적으로 퍼져갑니다. 좀더 데이터를 깊이 있게 보시면요. 특히 암이 재발하는 경우에 원래 그 제거를 했던 절제 부위가 이제 게스트릭 배드라든지 하는 데서 절제가 이루어졌다 했을 경우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단 위를 절제한 후에 아니면 뭐 림프절이라든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맵을 만들었습니다. 80년대 미네소타 대학에서 국소적으로 그 리저널 베이스로 어떻게 재발하는지 107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매핑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 보면은 방사선 포탈의 매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적화된 방사선 집중 공격을 해서 치유를 하는, 왜냐하면 이쪽이 제일 암이 재발하기 쉬운 영역들이니까요. 국소 부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그 영국에서 나온 수술 후의 방사선 치료인데요. 436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사선을 하거나 키모를 하거나 해서 기록을 해봤는데 그 생존율에서는 키모건 방사선이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도 특별하게 그 효과가 더큰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사선 암 전문의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이건데요. 키모를 할 때, 수술 후에 방사선 할 때, 과연 키모 대비해서 베네핏이 뭐냐, 생존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치유적인 수술을 한 다음에, 추가 요법은 없었고요. 그냥 관찰만 했고 밑단에 나와 있죠. 아니면 6개월 동안 키모를 하고 나서 방사선으로 컴바인을 한 요법을 수식을 시행한 경우하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상적 결과는 아주 뭐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키모하고 방사선을 보면 이런 패션들이 좀더 물론 더막 오래 살고 재발이 잘안 되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실패한 경우에 재발한 경우를 보면은 국소적인 경우, 리저널한 경우 보면 상당히 그 키모와 방사선이 됐을 경우에 상당하게 재발할 가능성을 저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위의 그 재발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치 대비해서 원위 쪽으로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외과 집도와 그암 전문의들에 해당되는 장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서저리가 뭐반 정도의 환자가 림프절이 절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한데 대한 일종의 보완적인 것이었다. 방사선 치료가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스스로 그 바이어스 편견이 있는지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된 부분, 간과한 부분들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먼저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사선 암 전문의들이 보면 3분의 1 이상의 모든 트리트먼트 플랜이 주된 혹은 사소한 프로토콜의 그 어김이 일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지적이 되어 왔고요. 이제 적절한 림프절이 제대로 절제가 됐을 경우에 시나리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튜머가 위에서 종양이 전부 다 절제되고
림프절도 절제되고, 이건 이제 한국에서 나온 1천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수술 후에 뭐 치료가 추가로 없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키모를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병합해서 실시했던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키모하고 방사선을 했던 경우가 훨씬 더 생존율이 더 높았고요. 훨씬 더 길었고요. 그래서 재발률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것도 역시 번거로운 테이블입니다만은 암의 기수별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키모와 방사선 효과가 베네핏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이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발하는 부위가 키모와 방사선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그 국소나 리존 분위기로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연구를 보시면은 환자가 언제쯤 해서 수술 후에 어느 시점에서 그 수식을 받아야 되느냐, 방사선을, 이것도 아시아에서 700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0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입니다만은 XP암1, XP XRT, XP암2를 통해서 방사선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방사선 효과가 재발에 대해서 림프노트가 양성 반응이 아닌 한 별다른 현저한 효과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양성 있을 경우는 하나 이상이, 그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그동안 많은 진화를 해왔습니다. 발전을 해왔는데요. 과거에 아까 미네소타 대학부터 해서 그래서 쭉 보면은 방사선이 여기 엑스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골격이 나와 있고요. 위의 사례로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랜드마크가 있어가지고 방사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표지가 되어 있고요. 아주 정확한 랜드마크는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어썸션으로 그 기저에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종양을 표적화하는 데 있어서 정상 세포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CT 스캔 단층 분석과 이렇게 겹쳤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한 표적이 가려지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위가 있고 신장이 있고 또 이제 척추와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안에 골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방사선을 쪼여야 하는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기에 대비해서 더 나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상 세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 방사능에 대한 노출에 의해서 수반이 될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도 병원에서 호흡을 할 경우에 위장이라든지 남은 미절제 위 그리고 종양 그리고 또 림프절이 움직이게 됩니다. 호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커다란 고민거리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튜머를 트래킹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종양이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 언제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하게끔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위에는 이제 호흡하는 거고요. 아래는 방사선 요법이 호흡을 숨을 내쉴 때만 쪼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발전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하는 것도 그 치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MRI에 자기공명 영상장치 그리고 캣스캔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가 종양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에서 방사선을 정확하게 그 부위에만 국간에서 쪼일 수 있는 이런 일련의 노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많은 리서치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다의 사이나이 병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의료 기관들과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6개월 후에 뭐 패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치유가 계속돼야 되는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현대적인 이미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이 절제 경우에 보면은 라인들이 가장 재발이 높은 부분들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옐로우 라인은 그 핑크가 100%의 도스를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방사선을 꼭 필요한 부위에만 쪼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정상세포는 전부 다 최소한으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요. 그러므로써 독성에 대한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많은 현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직도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앞으로 향상의 여지는 많습니다. 키모하고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 튜모의 종양의 악성 종양의 재발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표적적인 방사선을 쪼이는 것도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 또 독성도 많이 줄일 수 있게끔 많이 됐습니다. 표적화를 함으로써. 또아그 아직 많은 얘기는 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폐항과 간암 이런 부분 등에서 그 방사능의 도수 용량 조절을 포커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모든 위암이 똑같은 건 아니다. 천편일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각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등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